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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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번 대전에서 저희가 1등을 하게 되어서 아유 카페가 난리가 났어요. 양띵이 또 이기는 거에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어서 손에 땀이 났다 등등의 이렇게 또 엄청난 반응이 있었는데 그에 반면에 예 호박가이시고 이제 호박 두 개 남은 후추님. 후추님. 네. 두 개 남으셨는데 만약에 지고 누구 한 명이라도 저격을 당하신다면 다음 회차 때 없어질 예정인데 어떠신지 한번 심정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예. 뭐 거북이세요? 이 분은 진짜 세 개 때는 몰랐거든요. 예. 두 개 때 막 그 똥고가 조여오는 기분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똥고가 조여오는 기분이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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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데. 그 똥고에 막 아무튼 지금 여튼 약간 지금 똥줄이라 하시는 건가요? 똥줄 탄다. 탄다. 약간 똥줄 탄다. 그리고 갑자기 세 개 된 옴무님? 또 세 개예요? 세 개예요? 아, 옴무님 세 개 아닌가? 네 개인가? 네 개. 네. 세 개인 분이 있지 않나? 안 돼요? 전대요? 만들어 드리면 전대요. 전대요. 아, 선생님이셨지? 네. 저도 저 사람이 깠더라고. 이번에 잠깐만 호박이 세 개인 분이 이렇게 많아요? 네. 누구죠? 저요! 미소, 다주, 선행? 삼식이는?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저 네 개입니다. 많으시네. 제일 많은 게 누구야? 그래 저번 시간에 어떤 멍청이가 다섯 개? 루테가 여섯 개죠? 여섯 개인가? 가자, 안 되겠다. 가자, 안 되겠다. 이거 세 명 공격해도 어차피 뭐 세 개, 세 개네. 콧바람 좀 물어볼까? 콧바람 좀? 자, 그렇습니까?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데이트 내용, 생명의 광산 티켓 가격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 2 캐스트가 또 변경이 되었고요. 야생월드가 오늘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오! 와우! 와우, 날파! 그리고 오늘 새로운 가디언 및 가디언 변경 사항이 생겼으니 꼭 알아두셔야 될 건데요. 네. 가디언 싸움이 저번에 엄청났죠. 가디언이 게임 시작 후 5분에서 10분 뒤에 가디언 던전에 전 1차에 등장한 가디언, 바로 워터 가디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나오는 게 만약에 어스 가디언이다 그러면은 다음 회차 때는 어스 가디건이 한 번은 나옵니다. 가디건이요? 가디건이요? 가디건 따뜻하겠다. 날이 추워요. 가디언이요. 따뜻. 실수할 수도 있지. 다들 너무 아쉽네. 그리고 그 후 가디언이 죽고 나면 원래대로 이번 1차부터 나오게 되는 가디언이 등장을 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가디언의 리젠 시간 간격이 30분에서 45분이었는데 이제는 20분에서 40분으로 좀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네, 빨라졌습니다. 자, 오늘 가디언은 바로 마법 학교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받으셨죠? 네. 가디언 출몰 오늘 어스 가디언입니다. 8회차에 출몰하는 가디언은 어스 가디언인데요. 어스 가디언은 파란 기술 그룹 기술의 구슬을 드랍합니다. 어스 가디언은 구슬 말고도 특화된 에픽 아이템을 드랍을 하니까요. 꼭 놓칠 수 없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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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의 이 소중한 두 시간이 다음 대전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여러분 마법 학교가 나는 호박이 다섯 개니까 뭐 여유 있다 생각하셨는데 보셨죠? 국가입니다. 네. 예, 국가입니다. 정말 국가입니다. 갑자기 나 지도세우도 모르게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네. 살려주세요. 저도 싫어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책이 있네요? 제발 다닐 거야. 제발 걸려라. 책이 있다고? 걸려라 제발. 나는 잘못한 일을 한 적 없어. 나도. 자, 나도. 이거 네 소울 바운드 인챈트 안내인데요. 네, 그 저희 마법 인챈트죠. 마법 인챈트를 하면요 적용이 안 되는 버그를 발견을 했대요. 이로 인해서 루테 학교에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 외에 네, 다른 학교 교장 여러분들은 인챈트 책을 기숙사 앞 창고에 넣어주시고 이미 인챈트 적용한 아이템이 있다면 마법 안내소로 가져오면 인챈트를 벗겨낸 아이템으로 교환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수직굴 행이 자지 않네. 야, 나 거기 죽었잖아. 야, 누구냐? 돈나의 광산에서 수직굴을 파서 다른 교장이 낙사하여 죽는 경우를 발생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광산이 상당히 비싼데 지금 엄청 파는데? 야, 엄청 중요하죠, 생명의 광산이. 누구 지금 쫄린다? 현재 수직굴들이 너무 많아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움으로써 따로 벌칙을 주진 않지만 모든 교장 여러분들은 이후로 아니 초진력을 찾을 수 있잖아요. 다들 자제하자. 수직굴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수직굴에서 야 삼식이다. 아니 저는 죽었는데요. 삼식이에요. 자제하도록 한사님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마법학교 월드에서 위더를 잡을 수가 없어 네더의 별을 구하지 못한다는 선행님의 건의사항으로 인해 일부 마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네더의 별을 상점에서 살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도움이 되는 공적인 건의사항을 해서 에메랄드 한 개를 보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더의 별을. 자 그리고 삼식 NPC 오류 제보 포상 안내. 일리 캐스트를 주는 NPC가 오류가 나서 대화창이 이상했음을 재빨리 제보해서 다른 교장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미리 방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에메랄드 한 개를 드립니다. 너무하네. 나도 했는데. 선행 생명의 광산 사건 피해 보상 안내. 응? 오. 오. 입장한 지 7초 만에 죽었기 때문에. 개복팀으로 빠른 거 아니야? 개복팀보다? 7초. 아, 그거면 좀 심했네. 야, 그리고 티켓을 한 개를 제공을 하며 응? 와! 그리고 뭐야? 추가적으로 에메랄드 5개를 제공. 와, 야 누군지. 티켓만 주면 됐지. 에메랄드 5개는 뭐야? 아니, 에메랄드는 왜 주냐? 야, 나도 죽을 거야. 진짜 에메랄드 엄청 귀해. 이거 서바라기 팀이라고 이거. 맞다. 이거 커파 아닙니까 이거? 이거 서바라기 팀이랑 오징어 팀이잖아. 아닌데요. 저 미소 팀한테 건의했는데요. 다 말했는데요. 야 내가 그럼 다시 시도하라 해야겠다. 뭔 소리야. 이거 맞아요. 바로 그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자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마법학교 25분에 시작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2시간 뒤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이면 네. 1시 25분이죠? 네네. 25분에 끝납니다. 오늘 정확히 칼같이 지켜주시고 제자분들 칼같이 퇴근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4분인데 제자분들 들어온 학교 자 그리고 맞아요?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아 지금 등교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애들만 들어왔네? 야 학생님 제자분들 다 들어왔기 너무... 때문에 괜찮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아니 와 영쩔고요. 생방으로 보고 있으니까 제자분들이 그렇죠. 저희 애들은 생방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여러분들의 제자들도 제 생방을 보고 있습니다. 안 봐요.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믿어? 여러분 양띵님이 우리 의심해요. 양띵님이 의심해요. 야 그럼 보라해 보라해. 안 보나 봐. 자 여러분 네. 시작해요. 안 보는데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등교. 아 말했는데. 제가 방금 스카이프로 말했습니다. 왜 의심이 많으세요? 의심쟁이세요? 예. 선행님 호박 하나 더 까이시겠다. 그래 선행아. 네가 의심이 많아서 네 호박 선행아. 아 이거 말이 심했어 선행아. 선행아 너무 심했다 오늘. 그러지 말자. 지금 우리 갑니까? 참고로 말씀드릴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네. 저희 스폰 지역에 그리고 야생 지역에 네. 가끔씩 행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 그거 많이 먹었는데. 네, 이미 주워 먹으신 분들이 있는데 스폰 지역에 떨어진 그 문스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드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럼 가도 되죠? 가도 돼요? 네, 먹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은 11시 25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안녕. 네. 안녕. 바이. 호깽이 어딨지 호깽이? 여깄다. 여보세요. 빨리. 문스톤. 2만원이요. 2만원. 2만원? 네. 빨리 오늘 가야 돼. 오늘 가야 돼요. 아니 문스톤. 문스톤 캐. 문스톤 캐고 있어요. 많아요? 안 보여. 있어요. 캐요. 있어요. 하지 말고 어서 캐야 돼. 우리 그게 있으면 아주 좋은 마법을 만들 수가 있다고 잊지 마요. 우리 그 마법이 필요해. 저만 안 보이는 거. 10번에서 40번 사이에 이거 스폰 지역 전부 랜덤으로 뜬 거죠? 예, 랜덤이에요, 랜덤. 난 사신갑다. 저도 안 보여요, 사실. 나도 안 보인다. 근데 오늘 생명에 가서 2만 원밖에 안 한다고요? 네. 헐. 여기시네요. 우리 돈 필요해. 그러니까 에메랄드를 구하러 가셔야 돼. 여러분, 우리 돈 모아요. 우리 코코아콩으로 돈 모으면 돼요.
네. 그러면은 박느님이 코코아콩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계속. 아 저는 그 현장 가야 되는데. 아 제가 갈게요. 아 맞다. 그리고 일단 문스톤 캐고 우리들의 작전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들만의 작전이 또 있으니까. 어 난 안 보인다 문스톤. 일단 우리 채공님이 캐신 거예요? 문스톤 생각보다 안 보이네요. 몇 개 캐어요? 한 개요. 한 개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야생을 가봐요. 야생에도 떨어져 있지 않을까? 네네 가볼게요. 야생 많이 바뀌었을라나? 우리 제자들만 돌아다니. 제가 근데 좀 눈이 떨어진 거 잘 못 봐가지고. 어 오늘은 마법 여기 되게 작다. 오늘 던전은 물이 없다. 오늘 던전은 물이 없네요. 3분 뒤에 그거 출무 시간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3분 뒤요? 네. 아, 아니 3분 뒤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 뒤에 나오니까. 네, 40분까지. 오케이 오케이. 우리 책 받은 거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 물 안에도 물이 좀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바닥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물 안에 있을 수도 있어. 어? 어? 저 물통 같은데? 어 한번 봐봐요 봐봐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일단 캐면 돼요. 일단 캐면 돼. 일단 캐면 돼. 일단 캐세요. 이게 뭐지? 어? 아 뭔 블루투스 파즈 블록 여기 있어. 야 뭐야? 에이? 다시 껴. 누가 다시 껴놔야 돼. 아니요 그냥 가져와요. 가져와요. 가져와요? 가져도 돼요? 네. 일단 저 이거 우리가 회의한 것 좀 읽어볼게요. 자 우리 회의 개인 회의 한번 볼까요? 마법학기 시즌4 8일차 우리는 뭘 해야 하나? 미소, 생명의 광산, 페넬님과 가기. 가격 부담 시 혼자 가기. 오늘 가격 부담 없어 괜찮아. 그 다음에 약탈검 가지고 야생에서 아이템 파밍하기. 미소가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닭같이 생긴 거는 우리 영계님이죠. 농사하기, 마법 갑옷 만들기, 대전템 만들기, 초급 마법사 시험 보기. 그 다음에 박느님 슬라임 던전 가서 슬라임 잡으며 슬라임 볼로 돈 벌기. 두 번째 독성 아케인으로 전직하기. 그 다음에 채공님 내구성 채우는 기구 만들기, 초급 마법사 시험 보기, 농사하기, 야생 가기. 다음은 페넬님 생명의 광산 미소님과 가기. 가격 부담 시 아케인 에센스 60개 만들기, 지옥 가야 됨. 슬라임 던전 가서 슬라임 잡기. 어 죄송.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야 할 것. 자기 속성 친화도 올리기, 마법 레벨 올리기, 마법 갑옷 다 만들어서 마법 갑옷 레벨 올리기. 다음 미소학교 동맹 배너. 미친 미소는 돌아와야 한다. 방법 1. 직접 새로운 동맹 연합을 만든다. 아직 동맹이 없는 학교. 이거 어떻게 알아요? 동맹이 없는 학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십니까? 아니요. 양땡님이나 그거 그때 대전 때 막 싸우셨잖아요. 아. 그 나머지 분들이 동맹 없는 것 같아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등을 불러 모아 새로운 동맹을 만들게 되면 서로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다. 방법 2. 기존 동맹에 들어가 관계를 확실히 잡자. 7일차 대전으로 인해 학교 간의 마찰이 상당히 일어나 호박 전쟁이 발발하였다. 다투는 동맹 중 하나에 들어가 상대 동맹 연합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자분들은 양팀 학교 동맹을 추천. 방법 3.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마이웨이. 전 이게 좋아요. 방법 3. 그 다음에 미소학교 마법 배너. 9일차 대전을 위해 정말 중요한 마법들. 먼저 남은 빨간 구슬로 웨이브 마법을 배워주세요. 마법 형태 중 가장 센 마법으로 꼽히는 웨이브 프로젝타일과 섞게 되면 거리도 굿! 기본적으로 범위도 넓은 마법. 최대한 노력하여 스톰과 데미지를 데미지 맞나? 맞죠? 네. DO 아니죠? 데미지죠 이거? 데미지를 배워주세요. 프로스트 데미지, 프리즈 데미지, 스톰을 섞은 마법을 사용하게 되면 얼음 속성 실버 스펠인 블리자드가 열리게 됩니다. 블리자드는 상대가 맞으면 위에서 얼음 결정이 떨어지며 상대는 데미지를 받고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구속에 걸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법을 연사하게 되면 우승 확률이 높아지겠죠? 스톰은 빨간 구슬 하나만 있으면 바로 배우지만 데미지와 빔은 빔을 거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빨간 구슬 두 개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블리자드를 개방하기 위해선 빨간 구슬 총 세 개가 필요하고요. 9일차 대전에서 유리한 마법은 인비지빌리티? 맞나? 아케인 속성이며 자신에게 사용하면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마법입니다. 현재 기능계에서 디귿까지만 배운 걸로 알기 때문에 포인트는 좀 파란색에 초록색 한 개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은 작전 매너입니다. 설마 설마 있는데 설마가 사람 잡네. 대전장의 비밀을 7일차 대전장으로 인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페넬 3일차 우승 우승자는 옴무형 땅이었죠. 그런데 5일차 대전장이 땅이 되었고요. 5일차 우승은 눈꽃이었는데 7일차 대전장이 눈꽃형이긴 얼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전장의 컨셉은 그 지난 대전 우승자의 속성으로 정해집니다. 잠깐 우리 던전 가보고 있죠?
네, 지금 있어요. 오케이. 7일차의 우승은 양띵님 학교 제자인 키군님 물이 우승했기 때문에 따라서 9일차의 대전장 컨셉은 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 9일차 대전에서 조차 패배를 가져오게 되면 미사 학교의 호백은 총 2개, 폐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일차 대전은 제자 중 가장 레벨이 높은 박르 학생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일차 대전 출전 제자 박르. 얼음 속성인 박르님이 나간다고요? 물 대전장인데요? 얼음 속성의 친화도가 50이 되면 3 곱하기 3의 양을 물을 얼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8, 9일차 안에 50을 찍을 수 있겠어요? 7일차 때 10%를 올려 40%를 찍으셨기 때문에 금방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래야 돼요. 이게 아니, 바로 저희들의 오늘 일입니다. 네네. 그 하트 크리스탈 있잖아요. 네네네. 인벤이 제 인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넣어놨습니다.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 제가 스폰 다 한 바퀴 돌았거든요. 네네. 두 바퀴 지금 돌고 있는데 눈 스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버려요. 괜찮아요? 뭐 하나만 있어도 마법은 만들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개만. 야생 가볼까요? 네네, 한 번 야생. 사는 거 그만하고 야생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야생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돈이 2만 원이 있거든요. 우리 제자 한 분을 더 뽑을까요? 떴어요 떴어요. 떴어. 오케이. 잠깐만. 빨리. 던전. 근데 저 마법이랑 그런 거 없는데. 그거 빨리. 저도 없어요. 저도 지금 라이트랑. 라이트밖에 없는데. 칼 들고 때리네 사람들. 칼 들고. 나 안 보여. 뺏어 먹어야 돼. 뺏어 먹어야 돼. 나 안 보여. 안 보여. 미소님 오셔야 돼요. 저 왔어요. 왜요? 미소님 그거 손으로 뺏어 먹으셔야 돼요. 나를 안 보이지? 나 안 보여. 여기 있다. 내가 뺏어 먹어. 뺏어 먹어. 야간 투시 여기 없지? 야간 투시 있나? 없지. 라이트 왔어야지. 내가 라이팅 스텝이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아 누가 죽었다. 아 죽는다 사는데. 눈치만 보세요. 눈치만. 오케이 오케이. 눈치만 봐. 우린 할 수 있어. 눈치만. 자 피 반칸. 마법 안 맞기 조심하세요. 피 반칸. 랩 걸린다. 피 반칸. 빨리 몰래 사람들 맞춰. 빨리. 마법 스킬이 하나 더 있겠지. 거기 다 잡아간다. 네 빨리. 비소님 가까이. 비소님 오케이 가까이. 아니 아직 안 돼. 나 피 없어. 가까이. 나 물에 갔어. 지금 아 다 죽었어. 저 먹었어요. 팔레트 코스. 오케이 오케이. 다른 건. 역시 박르님. 다른 건. 저 파란색 코스밖에 못 먹었는데. 아 그러면 저거 확률이 낮아요. 저거 물에 보호막 막 뜨는 거. 아 그래요? 확률이 낮아서. 아 이거 아무도 몰라요. 저희가 먹은 거. 이거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네. 아 이거 말하면 어떡해. 아니 거짓말이래요. 저거 거짓말이라고요. 저거 거짓말. 먹은 거 거짓말. 하하하 가죠. 난 먹었어. 다행이야. 다행이다. 파란 구슬. 그러면 3번으로 와서 파란 구슬 먹으면 우리 이제 스킬 포인트 또 뭐 있죠? 파란 구슬. 저 주세요. 와 파란 구슬이다. 드디어 파란 구슬을 먹었습니다. 파란 구슬을 뭐 배워야 되지? 일단은 디그 쪽에 배워야 되잖아. 디그 쪽. 인비저블 배워야 된댔지 우리. 인비저빌리티 배우라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어디 속성이야? 아케인 속성이 아닌 것 같은데? 아케인이요. 그래요? 아닌데? 아케인 속성이 원래 이런 파란 색깔 이 느낌인가? 해골 같은. 그래요? 와 문스톤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원래 문스톤은 잘 안 떠요. 이거 그러면은 우리 배우려면은 진짜 많이 필요한데요? 4개 필요해. 파란색 3개랑 초록색 1개. 맞죠? 그럼 그거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일단 안 찍어 놓을게요, 스킬은. 네, 근데 왜냐면은 그거 네네. 투명화라서 갑옷을 벗어야 돼요, 싸울 때. 가까이 가서. 그럼 다른 걸 배우죠, 차라리. 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배운 게 나을 것 같아요. 파란 색깔 필요한 거 보자.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일단 아직 빨간색 구슬도 안 써놨어요, 제가. 저희 혹시 칼 있나요? 칼? 아니요. 만들어야 될걸요? 저희 다이아도 없죠 지금. 우리 이거 만들면 어때요? 존? 뭐야? 존 어때요? 존 마법 존? 빨간색깔? 저희 뭐요? 빨간색이요? 네 존. 그러니까 힐을 배우면은 그 밑에 디스펠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저희 웨이브 배워야 되는데. 웨이브? 네네. 웨이브는 웨이브는 이제 어떻게 배워야 되냐 이거? 빔을 배우고 웨이브를 배우는 거죠? 아니요? 바로 뭐야? 배울 수 있으실지? 안 배워지는데? 바로 그 플라잉 아래에 있어요. 안 배워져요. 배울 수가 없는데 웨이브를? 뭘 배워? 빔을 배워야 웨이브를 배울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빨간색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야생을 가는 거 같아요. 어 야생 가서 돈 벌어야 돼요. 내가 약탈검 가지고 야생 갈게요. 아니다. 어 약탈검 들고 가세요. 저 오늘 퀘스트 깰게요. 그럼. 그럼 제가 광산 갈게요. 아 광산 말고 약탈검 들고 네. 싸우러 그 야 동물 잡으러. 아 동물이요? 응 동물이 돈 되게 많이 되거든요. 약탈검 있죠 우리? 저 근데 아까 제가 창고 보니까 칼이 하나도 없던데. 그죠? 약탈검이 왜 없지? 그때 저번에 템 떨어뜨렸을 때 제가 미소님 유튜브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그 칼을 못 먹었어요 저희가. 그때 네 누가 가져갔어요. 가져가셨어요. 그 다음에 뭐 없어졌어요 저희? 그거밖에 딱히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네. 살펴봤는데 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손에 없었어요. 워터 가디언이 날리치고 있지. 오. 아 그리고 워터 가디언 35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스 가디언 나오겠네요. 20분이나 40분 뒤에. 네네. 저 지옥 갈게요 그냥. 그 아케인에서. 어 뭐야 왜 이제 말에 오르러 죽었었는 건데. 저 냄주에 있어요. 그 저희 하트도 갖다 드려야 돼. 네네. 그거는 따로 운영자님한테 줄게요. 네. 어 여기 있다. 어 뭐야 이제야 말해.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손해네요 좀 시간적으로. 에?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 아 감사합니다. 뒤에 양띠 님네가 드셨구나. 고마워요. 돼지가 왔네요 오늘은. 어 이거 약탈검 가져가요. 3번 입구에 어, 여기 창고에 넣어놓을게요. 3번에 넣어놓을게요. 우리 약탈 2였나? 네. 저희 오케이 여기 넣어놨어요. 에너지 워터 떠오실 분 있나요? 어 그거는 제가 야생 가면 써볼게요. 네네 여기요. 양동. 어 저 양동 있어요. 아 네네. 퀘스트 깨야 돼. 퀘스트 좀 보자. 라이트라 쓴 걸 까먹어. 화염의 연금술사 열심히 연금술을 연구할 거야. 어? 레벨 30 이전에 30레벨만큼의 경험치를 단숨에 이전할 수 있다고. 어때? 인첸트 할 때 필요하지 않겠어? 내가 경험치를 줄까? 어 줘. 화약 10개와 달걀 2개를 가져다 달라네. 화약 2개랑 달걀 10개요? 네네. 저희 철 남은 거 많이 사지 않으셨나? 제가 돌면서 밤에 몬스터 나오죠? 네네. 그러면 제가 화약이랑 아 몬스터는 거기서 나와요. 던전. 아 그리고 그 화약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없나? 네네 살 수 있어요. 달걀은 제가 다 있으면 그럴게요. 우리 빨간 곳을 얻을게요 오늘도. 네. 어 에메랄드 30개래. 네 에메랄드 30개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오늘 광산 새로 열렸으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어 뭐야 나 라이트라도 없네. 우리 많이 없어. 팀들이 많이 없어. 곡괭이는 다 있어요? 곡괭이도 없어요 거의. 다이아 곡괭이, 핵 곡괭이 같은 것도 없어졌어요? 딱 두 개 있는데. 아니요 저 핵 곡괭이 두개 있어요. 핵 곡괭이 원래 두 개였을 거예요. 어? 전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 지금 딱 그 뭐냐 섬세한 손길이랑 그거 행운 곡괭이 한 개씩 있어요. 아 행운 곡괭이 원래 한 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개였어요. 그죠? 네 미소님.